아,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온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부부방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예? 네. 부부방은 어디에 있나요? 저희 방은 예. 이렇게 아~ 뒤에 보이시는 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벽으로. 아, 야, 문득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놨네. 멋있는데요? 예. 지금 진짜 독특해. 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같은 마감들을 써가지고 자작나무로 이렇게 같이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이 분위기에서 바라봤을 때 방문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렇죠. 벽장제하고 비슷한 느낌의 슬라이딩도 오니까. 유독 프라이버시를 신경 쓴 이곳은 아직 신혼인 부부가 생후 60일 된 정윤이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돌고 돌아서 이 두 분의 방에 이야.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가 제일 좋네요. 아, 그렇지 않은데. 그래요? 제일 좋나요? 좀 아늑해요, 더. 향도 나는 것 같고. 네. 보시다시피 나무를 되게 많이 썼어요. 네. 이렇게 자작나무도 이쪽은 아예 코팅을 안 했습니다. 네. 뭔가 좀. 네. 그러네. 약간 좀 그러네요. 단점은 뭐 손을 이렇게 다칠 수 있는데 나무 향이 이제 조금씩 좀 더 나무 향이 올라오고 많이 변화하고 예. 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또 하나였고 네. 그러니까 향기도 이렇게 은은하게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지하 1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반지하에 사시는 겁니까? 저희 뭐 굳이 지하가 아니고 그냥 지하 그냥 지하 네. 반지하도 아니고 근데 여기가 지형 때문에 그런지 이쪽 편에서는 지하인데 네. 또 이쪽 편으로는 지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외부가 보이니까 네. 개발 제한 구역 끝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오르막길 올라오다가 저희 집은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져 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거가 이 지하까지 가능한 그치. 거죠. 사실은 햇빛 없는 곳에 침실을 두는 거는 예.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의아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알겠네요. 또다시 슬라이딩 도어 등장. 이쪽은 저희 부부의 드레스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짜라, 그렇군요. 오, 참 널찍널찍하게 잘 빼놓으셨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도 그럼 직접 짜신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네. 기성품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사이즈나 이런 거를 다 재가지고, 이제 그쪽에다 업체에다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아, 그러신 거예요? 맞춰서. 마치 그냥 네. 이게 딱 북박이로 딱 맞춤으로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공간에 딱 맞았지? 저 곡선 이렇게 쭉 들어가는. 드레스룸 맞은편에는 작은 세탁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부부와 아이의 옷을 따로 빨래하는 용도로 자투리 공간을 100% 활용해 수납에도 신경을 썼습니다.